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오늘도 나가면 이제 여러분 뭐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주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같이 일하는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사회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평생 동안 그분들이 잊지 못할 좋은 이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일 고마워할 사람이.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여러분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제자 훈련하다가 젊은 집사님들인데 30대 공부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이제 질문을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같은 집사님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닌다 그래요. 이게 제일 고마운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고마운 분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진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돌아볼 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제일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 이따 기도하실 때 그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중풍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가족이 데리고 온게 아니고 이웃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미루어서 좀 생각해 볼때 아마 이 사람을 돌볼 가족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가족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줬겠죠. 먹고 생활하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처럼 꼭뭐 육적인 면만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왔지만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거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이 궁극적인 문제들을 그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려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 낫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1절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계속 공부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한 2, 3주 동안 못 해가지고 1장 12번 강의하고 지금 끊어졌다가 오늘 13번째. 오늘부터 좀 제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하나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다할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가지고 이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1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그죠? 귀신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이 소문이 또 퍼지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저녁 때 쉬고 계신데 그냥 많은 사람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다 안수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또 확장돼서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집에 계시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문 앞에까지 꽉 차서 들어갈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찼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도를, 우리말로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한 거죠. 도를 가르쳤다는 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그 동네 살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생을 연장해 갈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야,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었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는 이웃들이 있었는데, 자기 동네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고, 야, 이때가 기회다. 내 친구, 이 사람 중풍병자, 이 불행한 사람인데 하여튼 예수님께만 데려가기만 하면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첫 번째, 중풍병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데려갈 거예요? 중풍병자. 쉽지가 않잖아요, 벌써.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네 명이 들고 갑니다. 들고 예수님의 집으로 이제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장애물에 직면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고 안타까워 여기고 있고 주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도저히 안 되겠고 어디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지붕을 갖다가 무슨 막 오한마루 때려 부셔가지고 그런 지붕이 아니죠. 이스라엘 지붕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넉가래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위에 집이나 이런 걸 얹혀서 이렇게 좀 쉽게 뜯어낼 수 있고, 가을이 되고 겨울 맞이할 때 한번 뜯어내고 갈고 그런 지붕이에요. 제주도도 보면 그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붕을 뜯어서 남의 집을, 누구 집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라는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올라와서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예수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쫙 있겠죠 막. 예? 여기 뭐 집이 그렇게 방이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꽉 찼고 문 바깥으로 해서만 마당까지만 이렇게 꽉 찼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설교다 보니까 지난주 쥐라 설교하는데 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그랬는데 지붕이 막 뜯었지. 지금 누가 자기 집 지붕을 막 뜯는 거야 이거. 뜯더니 거기다 그냥 막 에? 갑자기 뭐냐 그래 봤더니 그냥 그 들것에다가 중국경제로 드러내리는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을. 이 사람이 이 이웃들을 한번 보시라고. 이 이웃들이 얼마나 좋은 이웃인가. 자기의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친구겠죠, 이웃, 친한 사람. 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치유받고 새 인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너무너무나 큰 확신, 믿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데리고 가려면 들 것 만들어서 들고 가야 되지. 사람들이 갔는데 크 막혀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렸던 이 이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장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만 하지만 2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확장해서 자세하게 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누가 되라고요? 중풍병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중풍병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인생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이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이웃이 어떤 이웃입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 이제 새생명 축제 이번 주일날 이제 이름도 우리가 하나 예수님 앞에 적어내야죠. 내가 전도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중풍병자예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오늘 이제 뒷말씀이 나오지만 그 육적인 중풍병보다 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서 새 인생을 찾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애물이 많았지만은 그 장애물들을 그 어려움들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들것이라도 실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적어내고 그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늘 내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요. 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중풍병자가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그죠? 여러분 나가는 곳에 있습니다. 왜 그 옆에다 여러분 두셨을까요?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면 그 사람 죄사함 받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새 인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한번 꼭 이름 적어내시고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나온 네 명의 이웃과 같은 그런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집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까지는 안 뜯더라도 누가 와서 여러분 창문을 막 뜯어낸다고 생각해 뜯어내거나 아니면 막 문짝을 부셔가지고 막 다 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문짝을 고사하고 차 세우는 것만 조금 금 거나도 어때요? 하가지고 싸움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아 예수님 지붕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나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시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집대로 보시고 집을 뚫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더라. 왜 우리 집을 뜯느냐? 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되지. 보통 우리는 정통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집 뜯든 말든 끝까지 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물질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예수님 보시기 때문에 그까지 집 다 때려보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단 말이에요. 믿음을. 예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네 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 살리려고 그 친구 구원하려고 병 고쳐주려고 그 들것에 실어와다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 부시고 내리는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주님께로 데려오면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첫 번째 우리가 얼뜻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은 지붕을 다 때려보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붕은 다 부셨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지붕 부신 거 변상해달라 그러지 않을게.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단순히 그 지붕 뜯은 걸 용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더 중요한 죄.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 제일 큰 죄 지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재산에 손해 끼친 사람이죠. 뭐. 꽤 아니에요. 예? 가만 두겠어요? 고발하고 막 처벌하려고 재산에 조금만 손해 끼치면. 아, 예수님 그런 거, 그런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집을 다 뜯었지만은 용서한다는 말이.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죄. 끝까지. 그러니까 뭐 집을 때려보시든 말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병 고쳐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서기관들, 서기관은 누굽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저 사람이 뭔데 지가 죄를 사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 신성모독 아니냐?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인데 그 사람 인간인데 나사렛 예수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거 신성모독 아니냐? 신성모독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죠? 예?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읽어보면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성경학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인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야훼의 하나님이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누굽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거기 이 사람들의 성경학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 서양에 미국에 가보면은 평생 또한 30년, 40년 신학 공부한 신학 박자들이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고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고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거는 정말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졸려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이 새벽에까지 이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런 걸 절실히 더 깨닫게 돼요.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자, 그 예수님께서 죄사 한번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무슨 4대 성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와 뭐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 것과 병고침을 받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죄사함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은 그 사람 반드시 죄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병이 낫는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중풍. 우리는 그것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더 불쌍한 거는 육신의 중풍병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영적인 중풍병. 그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무슨 까지 병이 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질병을 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죄지면 병 걸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고통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까지 중풍병 나가지고 건강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먼저 이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의 중풍도 그의 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면 죄사함 받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삶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죄사함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이런 가정의 문제들 오늘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중풍병을 고쳐주신 주님, 내 인생의 중풍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치유를 설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뭐 제가 아프면 그냥 막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서 많이 치유를 체험을 해요. 아픈데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근데 요즘만큼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 요즘 계속 치유와 예수님과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사랑. 그러면서 그 치유에 대한 기도가 그냥 신학적이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딱 피부 막 피부에 와닿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픈 곳 만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통 있으신 머리 만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슨 뭐 현대에 무슨 이제 뭐 의사들이 있는데 뭐 주님이 치유하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따 얘기하는데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의사들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의사들이 다 하지 못해요. 의사가 뭐라 하느냐? 예? 병은 그래요. 저한테 병은 그 병이 암 같은 병 1기, 2기, 3기, 4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기에 있는 사람은 95% 치유가 되고, 우리 저희 집사람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2기에 걸리면 90% 이상의 완치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5% 10%의 1기인데도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4기야, 4기. 자기가 치료하다 보니까 4기면 생존 확률이 한 40% 정도, 50도 안 돼요. 40% 이거밖에 안 되는데 4기에 걸렸는데 완치돼서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 치료해 보니까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치유받으면서 얼마나 치유 잘 받고 자기가 건강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는 아, 이 사람이 암이 있네? 잘라내. 아, 이거 또 퍼지면 안 되네? 항암을 해. 아, 또 재발하면 안 되네? 뭐 또 이렇게 약을 해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기까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됐네? 그러나 그 수술에 내가 자르고 붙이고 약을 쓰고 그 이후에 그 사람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은 그거는 의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제가 이렇게 했다, 저희 집사람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주님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손이지만은, 이 손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신 거 하는 루하우, 확 생명의 숨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 몸에 안 좋은 병균과 세포를 다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태워진 것 같아. 믿음이 확 생겨. 태워진 것 같아. 확. 오늘 시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쁜 종양인의 병이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성령의, 생명의 주님이 그 더러운 세포들을 전부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관건에서 돌아가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하세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한번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이 사람 주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치고, 가장 중요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오늘 예수님의 집처럼, 여기 가보나 예수님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집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